안녕하세요. 진파란입니다. 아이고, 오늘도 먹방을 찍게 되었습니다. 좀 멀리 쳤까? 이 먹방은, 이게, 외출할 때는 이제 집회 관련, 그러니까 촛불 집회 관련, 외출할 때는 나는 고기를 먹는다고 했죠. 그래서, 오늘은 저기 뭐야 금요일인데도 나갈 일이 있다. 집회가 아니고 촛불 행동 거기서 그걸 한대. 총회를 한대. 백자님도 오신대. 가수 백자님 아시잖아. 아시는 분도 있겠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 이제 촛불 집회 참가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 아시겠지? 거의 다 백자님 노래니까. 나도 영상에 백자님 노래를 엄청 많이 응용하거든. 많이 틀거든. 아유, 안 씹힌다. 이거는 새거든. 새봉이거든. 내가 그 삼계탕에 봉두 개는 항상 넣는다고 했잖아. 삼계탕 레토르트 양이 작아서. 근데 민주공원에서 밤에 만난다 하니까, 아, 난 불안해. 난 길치잖아. 거기 한번 나가보고 또 찾아가야 된다는 게, 우리 동네에서 너무 멀거든. 가는 차량도 거의 뭐 2시간 가까이 걸릴 거야, 찾아가는데. 길치는 이렇게 사는 게 힘들다. 길 찾기 위해서라도 이런 고기가 필요한 거야. 에너지가 필요해. 역시 닭고기를 먹을 때이 오돌뼈. 오돌오돌 씹히는 부분이야. 최고야. 나는 담백한 맛을 좋아하니까. 마이크를 내가 몇 번이나 그 블루투스 마이크를 부숴먹고, 기계치라서, 기계치인데 또 부숴먹기도 잘해. 호기심이 많다고 했잖아. 어떻게 해야 되지 해가지고 이렇게 부숴먹기를 잘하는 거야. 또 마이크도 부숴먹고, 또 블루투스 이어폰, 에이 그 이거 리모컨도 부숴, 몇 개나 부숴먹고 사는 거. 그래, 좋은 걸안 사야 돼. 나는 좋은 거는 사면 뭐 어차피 부숴먹거든 몇 개월 있다가. 그 손에 익숙해질 때까지 좋은 걸 사면 안 돼, 나는. 기계는. 그래갖고, 정말, 몇 년, 익숙해졌다 싶으면 이제 좋은 걸 사는 거야. 안, 그때까지는 좋은 걸살 수가 없어. 다 부숴먹는데, 다 부숴먹고, 다 잊어먹고. 정말. 왜 이래? 기계치에다가, 아이. 요번에도 이걸 또 마이크 샀는데 어떻게 될지 또 모르겠다. 아날로그가 최고예요, 나한테는. 유튜브 방송하면서 이런 말 해도 되나? 아, 내가,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님 아니었으면 나는 진짜 유튜브 방송도 안 했을 거야. 계속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글 쓰면서 뉴스 댓글 달면서 살았을 텐데. 뉴스 댓글도 이제는 김건희가 때문에 영구정지 당해가지고 김건희 한 거. 윤석열 댓글도 나는 뉴스 댓글 같은, 나는 글 쓰는 사람이라서 글쓸때 하고 말할 때하고는 또 전혀 달라. 글쓸 때는 아주 정중해. 정중하게 쓰고 아주
태고에 태고를 거듭해 쓰기 때문에 댓글 쓸 때는 아주 정중하게 쓰거든. 그리고 김건희에 대해서도 쓴 거는, 댓글 쓴 거는 그렇게 욕설 하나도 없고 그냥 사실 팩트만 쓴 건데도 영구정지 됐거든. 그다음에 신천지, 신천지에 대해서 썼는데 신천지하고 김건희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지 않나 이런 식으로 의혹만 쓴 건데 거의 대선 전에, 대선 전에 영구정지 신고 카카오, 다음 카카오에서 나는 네이버에서 이거 완전 일베밭이다 싶어하고 이사 다음으로 다음 카카오로 이사 왔는데 다음은 더 심해진 거야. 왜 그러냐 하니까 다음 편집장이, 다음 카카오 그 뉴스 편집장이 조선일보에서 고용을 했다 카대. 그때부터 이상해진 게 시작한 거야. 대선 전에 조선일보에서 조선일보 뉴스 편집장을 다음 카카오 뉴스 편집장으로 고용을 했다 카더라. 그런 소문이 있었다 카더라. 그때부터 다음 뉴스가 이상해지기 시작한, 다음 댓글 주제가 시작되는 거야. 다음 댓글 주제가, 아 콧물 나온다. 다음 댓글 주제가 슬슬 시작되지만은 자꾸 시작하는 거야. 기아는 신고 받았으니까 뭐 조심하십시오. 바로 3개월 뒤에 영구정지. 그러더만은 이제는 다음 카카오 단톡방에서만 뉴스 댓글 달수 있다. 분명히 금방 여기 차근차근 단계단계하 그 조선일보 뉴스 편집장 분명히 요런을 갖다가 어떻게 규제하려는 그런 그 그러고 나서 이동관이 그쪽에 딱 들어간 거잖아. 무슨 단계단계단계 작업이 있어. 이상하지 않아? 서서히 다음부터 밑바닥부터 서서히 댓글 규제 요런 와해시키고 다음에서부터 제일 처음에 그 뭐고 조선일보 침투 요런 규제, 그다음에 다음 장악, 그다음에 이동관으로 방송 장악. 뭐야 이거? 단계 실천 중이야. 저것들은 우리가 강서구청장 하나 잡았다고 와와와와 좋아할 때가 아니야 지금. 저는 차근차근 다음 대선은, 다음 총선, 다음 대선을 위해서 장악 중이야. 장악 중이라고. 이동관 탄핵해야 돼. 이걸 해야 돼. 한동훈 탄핵하고 법하고 방송을 장악했는데 우리가 저 강서구청장 하나 했다고 와우 좋아할 때가 아니라고 지금. 그리고 40%의 정신 나간 할배들은 당생만 보고 무조건 찍어주는 그런 정신 나간 인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토 히로부미가 와도 찍어줄 거야 그 인간들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상대해야 되는 거야. 일제시대지 거의. 진짜 한일전이야 한일전. 축구전만 한일전 이겨야 되는 게 아니야 지금. 정치가 이겨야지. 정치가 이겨야 진정한 승리지. 아니면 이거는 총독부 건설이다. 21세기 총독부 건설이다. 지금 일본은 지금 방사능이 다 피폭됐어. 그래갖고 지금 한국으로 넘어올 기회만 지금 잡고 있는 거야. 대륙 쪽으로 넘어올 기회만. 그러니까 지금 군비를 저리 증강시키고 있는 거 아니겠어? 한국을 갖다가 통일하면 대륙으로 넘어올 수 있는데. 지금 60%가 반대하잖아, 사실상. 한국 국민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 윤석열을 앞서서 지금 어떻게라도 지금 저거는 건너와야 되는데, 대륙으로. 저거는 방사능이 다 피폭됐거든, 솔직히. 15년 전부터. 이 빨리 건너와야 되거든, 상류층, 저 일본 놈들은. 다른 데는 가기 싫고. 문제라 문제야.
한일전이다, 한일전. 다음 총선은. 우리가 이겨야 돼. 우리가 이종관 탄핵, 한동훈 탄핵, 얼른 해라. 지금 얼른 해라고. 얼른 해. 나 이거 묻고 오늘은 또 촛불 행동 총회를 한번 볼게요. 나는, 부산 촛불 집회가 잘 됐으면 빨리 부산이 지금 일어나야 되는데, 촛불 행동 측에도 약간은 개선할 점이 있다고 보거든. 말하진 않겠어. 내가 외부 사람이니까. 말해주진 않을 거야. 나 또 민주당 당원이고, 또.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직접적으로 말해주진 않겠지만은, 촛불 행동 측에도 개선할 점이 있다고. 그래서, 나는, 뭐랄까, 당원일을 하지만, 그래도 당원일을 하지만, 뭔가, 나는 소속되지 않은 사람이야. 어디서 후원금을 받거나, 뭘 받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야말로 자유롭게 떠들 수 있는 자유시민이거든. 어쩌면 그래서, 그분들, 이제, 소속된 분들한테는 좀 고깝게 보일 수도 있어. 내가 하는 말이. 응? 아, 좀 소속돼 보고 그런 말 해라. 응? 좀 우리 어려움을 좀 알아보고 좀 마음대로 씨부리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 근데 난 내 나름 열심히 좀 도와드리려고는 하거든.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소속은 안 돼도 도와드리려고는 해.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소속 안 돼도 소속된 분들보다는 어쩌면 외부 회비는 더 많이 냈을 거야. 그리고 뭐 참가도 더 많이 했겠지. 영상을 보면. 그리고 홍보도 엄청 많이 했어. 내 나름. 그래서 촛불 행동 측에 뭔가 건의를 하거나 뭐 조언을 해도 할 수 있는 입장 아니겠어? 촛불 시민이라면 뭐 어떻게 좋게 되길 바라니까 할 수 있는 입장 아닐까 싶기도 한데, 이런 말 하면 오지랖이라든가 좀 분열을 일으키는 말일 수도 있으니까 안 할 거야. 안 하고. 일단 그분들한테 먼저 해보고, 이제 나중에 이제 리액션 받아보고 반응 받아보고 서로 이렇게 해보고 조율을 해보고 그때 이렇게 하는 거지. 내 혼자 내 감정상 이제 내만 알고 있는 사실만으로 이렇게 방송을 내지는 않을게. 그리고 하나 불만이 뭐냐면, 또 불만이겠어. 불만이 많다. 자꾸 불만이 보여. 민주당 지금 부산이나 그런 데서 경선이잖아. 이제 선거, 이제 총선을 대비하기 위해서 총선에 나간다고 이제 밝히신 분들도 꽤 있잖아. 그런 분을 갖다가 불경 유명 유튜버 분들이 자기 방송에 올려주시잖아. 그러면서 홍보가 아니라 그냥 정치인 대담이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알려주시잖아. 그분을 홍보해 주시잖아. 경선인데, 경선 전에. 그거는 편파방송이지, 솔직히. 편파방송이잖아. 자신의 자신의 불경 유튜버로서의, 입지를 생각해야지. 그분만 경선에 나가는 게 아니잖아. 그분만 경선에 나가는 게 아니잖아. 한 대여섯 명이 경선에 다 나갔는데 딱 그분만 딱 방송에 하는 거는 편파 방송이잖아. 편의 방송이잖아. 그분 대체 뭔데? 그리고 그 유튜버 분이 내처럼 아무 후원도 안 받고 아무 뭐 계좌번호 안 적어놓고 이런 분이면 믿을 수가 있어. 근데 후원 받고 어디서 전화 받고 계좌번호 적어놓고 이런 분인데
특정 정치인만 딱 괴담해놓고 경선 전에 해놓는 거는 편파 방송이야, 명백한. 나 그분하고 친하지는 않지만, 안 친하지도 않아. 그분 방송도 홍보할 때도 있고, 서로 웃으면서 만나고. 하지만 그런 짓은 안 되는 거야. 안 된다고 생각해. 편파 방송이라고 생각해. 아, 그분 안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 그래. 해도 된다고 생각해. 근데 내가 알려드릴게. 편파 방송이야. 명백한. 나 깨시민들은 알 거야. 아, 저거는. 어느 정도 이제 아시는 분은 알 거야. 편파 방송이다. 참, 촛불 행동, 종에게 마냥 백자님하고 같이, 아우, 백자님, 아우, 걱정입니다. 화이팅!